준영 2층님 촬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먼저 자, 그렇지. 차를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기울여.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기울여. 이 차량입니다. 1세대 SM5 최고급 모델인 SM 오이어 V. 어때요 보니까? 리프한 거예요? 세차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요정차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전 차주가 오리지널 차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한테. 요정차 너무 많이 변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처음부터 우리 아빠가 되게 잘 다룬 자동차다. 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고쳐야 될 것만 고쳤고. 그렇죠. 실내는 광택을 좀 냈고요. 보수 도색 있었고요. 그리고 하체에는 메인이랑 서브 머플러 교환을 했습니다. 언더코팅 미션 아래로 교환했고요. 엔진룸 좀 교환을 했고요. 실내 클리닝 했고요. 총 가격 299만 원이 들었습니다. 잘했네요. 예.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삼성도 자동차 왕국이 될 수 있다. 맞아. 차를 만들어라. 맞아. 라고 하셔서 자동차 광역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드디어 자동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뛰어난 정숙성과 안정감으로 국내 대표 중형 세단으로 인정받은 모델로서 저희가 무려 가격 280만 원에 구매한 우리 SM5. 아, 네. 그러면 겉에는 이래도 안에는 좀 썼겠지 돈을? 어, 안에도 되게 실내 뭐 바뀐 게 아니 보세요 한번. 근데 실내도 깨끗했어. 진짜 세차인데 이거? 그렇죠. 왜냐면 이 인테리어에다가 우리가 이 로션질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레더리나 이런 게 되게 깨끗해요. 여기다 로션 같은 거 너무 많이 바르면 그게 떼어 버리거든. 이 자동차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오리지널 오늘. 오. 그렇죠. 실은 흔적이 없죠. 아~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오리지널 오너기 때문에 이게 차주가 많이 바뀌면 바뀌질 않았어. 요런 거 많이 없어지거든요. 맞아. 요런 거랑 오리지널 매뉴얼. 그리고 또 너무 놀란 거 억셀러리 케이블 한 번도 안 뜯은 거. 이런 거 당근에서 2만 원. No. 그런 데서 사는 거는 이 자동차의 오리지널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0만 킬로밖에 안 탔어. 10만 킬로? 어, 진짜로. 10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자동차가 18년 됐는데 10만 킬로는 되게 그렇죠. 안 탄 거예요, 거의. 어, 평가 위원님도 흡족하게 고개도 많이 너무 감동해서 보고 있어요. 진짜로? 네. 지금 이 차 이 제 위치에서 보면 앞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눈에 익은 익숙한 차인데도 너무너무 예뻐요. 포스 있죠? 어, 단정하고 어, 여기 보니까 더 이쁘네. 이 서 있는 모습이 됐어. 아, 요즘 차들의 그 막, 그게 막 눈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그렇죠.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아하게. 애초에 네 분 다 눈독을 들였던 맞아요. 그런 차량이잖아요. 네. 저희 쪽에서도 구매를 좀 하고 싶었던 그쵸. 차인데. 네. 그래서 준영 이특팀이 이 차를 280만 원에 구매하셨는데. 아, 그렇죠. 이제 얼마에 판매하고 싶으십니까? 아, 요거 형님 얼마 생각하시나요? 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네? 이 차량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한 650. 650. 아하, 650만 원. 650? 지금 신동대 입이 떡 벌어졌는데. 이 차는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에 드레스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정도 비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차량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워낙 상태가 좋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도 정말 상태가 좋아 보이고 있고 네. 이 차량은 사실 아직까지도 도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예. 눈에 정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헤이 딜러 어플에다가 올리면 측정을 바로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61 서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딜러님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 차량 가격이 올라가나요? 네, 그걸 제가 더 도움드리러 온 것 같고 역시 예. 네, 이제 차량의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네네. 이 차량의 장점 위주로 조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예. 네. 정면 사진. 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더 가까이 가면 네. 돼, 이거. 됐다. 네. 여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 잠깐만. 좋아요. 네, 주행거리와 함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 또 찍을 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사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리면 되나요? 네.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활동하고 계신 네. 전국 만 명의 딜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만 분이나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